안녕하세요. 트리샤입니다. 누구신가요? 효진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댓글에 다른 사람 파우치 털기 영상도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소중한 인연인 헤어 디자이너 효진 선생님을 모시고 파우치 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감기 걸리셔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하자면 청담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금손, 황금손 효진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저와도 인연이 되어서 저희 샵에서도 3년째 또 같이 일도 좀 도와주시고 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피디님 왜 자꾸 웃어요?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지난번에 당근 메이크업의 모델로 나와주셨는데요. 파워 웜톤인 효진 선생님의 파우치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우치 소개부터 해주세요. 파우치 별거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주문한 거예요. 아, 직접 구매를 하셨군요. 네. 3C 스타일 난다고요? 자, 짜잔! 베이스로는 지금 생략을 하셨고 섀도우부터 중국 은반다. 이게 제가 항상 쓰는 자주 쓰는? 네, 섀도우인데 항상 쓰는 거 같죠? 그러네요. 빵 끊었어요. 진짜? 저는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사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파는 사람이에요. 그냥 웜톤이면 다 오케이. 웜톤이면 다 오케이. 네. 진짜 다 웜웜하네요. 좀 붉은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원래 주황 느낌을 좋아하는데 사다 보니까 다 붉은색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베이스로 많이 쓰는 색이에요. 처음에 베이스 할 때 얘 진짜 많이 썼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요. 얘 먼저 바르고 그다음 얘 바르고. 살짝 음영 넣고. 네. 근데 저는 눈이 쌍꺼풀이 메이크업 안 하면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무조건 진하게 해줘야 돼요, 눈을. 일단 베이스가 이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진짜 약간 비슷한 계열인데 확실히 붉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붉은기 도는 살짝 핑크 브라운? 살 때마다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쌍꺼풀 밑으로 또 깔아줘요. 살짝 조금 더 어둡게.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한 곳만 팠어요. 얘로 라인도 그리고 아이라인 이제 그 가이드처럼 네, 쌍꺼풀 라인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원래 옛날에는 펄을 좋아해가지고 펄을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써요. 지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귀찮은 거는 싫어하는 사람이라. 아, 메이크업 하실 때 그럼 이 세 개 팔레트를 다 쓰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거는 이름 뭐예요? 맞나요? 그 이름이 없나? 팔레트 이름이? 팔레트 이름? 없어요. 너무 오래됐어.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요? 이거 유통기한 안 지났어요? 아마 지났을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 지났던 것 같아요. 맥에서 지금도 판매하나? 판매해요 아직. 근데 제가 진짜 하나 사면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 신경 안 써요. 알뜰하시다고. 네. 귀차니즘이 더 큰 것도 있어요. 하긴 잘 안 하거든요. 뭐 눈에 바른다고 병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가루 네버다이. 그리고 얘는 예쁘다. 애교살. 애교살 할 때 해요. 아, 그리고 얘는 애교살 밑에 그림자 그려주는 거 있죠. 이걸로도 써요. 아, 이거요? 네. 되게 진한 걸로 하신대.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인 다 그리고 남은 걸로 살짝 음영주는. 네. 그리고 얘는 밑에 애교살. 이거 한번 발색 보여주세요, 손등에. 저요? 네. 제 손등. 들어가기 싫어요? 제 손등? 네. 네. 지워야 되니까. 이거 그 옛날에 소녀시대 태연이 애교살 섀도우로 되게 유명했는데 이 색깔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일본 가서 옛날에 사와서 잘 썼거든요. 이게 좀 밝은 골드네요. 맞아요. 밝아요, 밝아요.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예뻐. XR 섀도우가 일본 브랜드인데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질이 엄청 좋아요. 맞아요. 진짜 XR 섀도우 얘도 좀 됐어요. 근데 털어보세요. 맞아, 이거 옛날에 유행하던 거예요. 확실히 예쁘다. 집에 XR 섀도우 4구짜리 하나 더 있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그것도 한창 많이 썼어요, 옛날에. 맞아. 2010년도쯤 유행했던 XR 섀도우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아이는 이거 이렇게 끝. 이제 블러셔 보여주세요. 제가 또 블러셔에 미친 사람이랑 찐하게 빵! 들어가야 돼서 얘는 좀 연하거든요. 그래서 얘로 베이스를 깔아줘요. 그리고 얘가 진짜 진하거든요. 제가 진짜 블러셔 많이 써봤는데 이게 진짜 진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발색이 얘는 입자가 되게 곱고 맑고 이렇게 흰기가 돌아요. 근데 얘는 맞아. 한 번에 색깔이 빡 이렇게 올라오네. 맞아.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
완전 차이 나죠. 얘는 거의 흰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흰기를 한번 깔고 그 다음에 얘로 포인트를 네.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완전 옛날에 그 무슨 메이크업이죠? 이가리 메이크업. 네. 이가리 메이크업처럼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갈이? 이가리. 이가리. 일본의 유명한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름인데. 자, 근데 이거 코랄 에이즈. 이것도 유통기한 지났나요? 아니죠. 이거는 아니 이제 26년이에요. 최근에 받은 건데. 저도 코랄 에이즈 전 제품 선물 보내주셔서 잘 쓰거든요, 샵에서. 이거 진짜 좋아요. 입자가 엄청 곱고 맑아서 약간 피부 블러 처리도 되고 되게 예쁩니다. 웜톤 추천. 이제 하이라이터인가요? 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쌤. 이거. 고대 유물. 이거 고대 아시는 유물. 분. 이거 내 나이 때면 다 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니스프리. 맞아. 이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 거. 옛날 케이스. 와. 얼마나 오래됐냐면 안 적혀 있네요. 지워졌어요. 이니스프리 이거 마블링 하이라이터. 와 이거 진짜 이거 옛날에 한 10년 됐을 거예요. 맞아요. 10년 전에 나온 거고 그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파워블로그 유행하던 시절에 뷰티 파워블로그의 약간 추천템으로 이 로즈 마블 이거 90년대생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오래된 거. 근데 이게 오래됐다고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효과가 장난 아니거든요. 흰기가 되게 많이 도는 하이라이터인데 굉장히 또 입자는 없네요. 코끝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코가 그냥 서요. 맞아요. 코 끝에 그 진주알 박아주는 네, 맞아요. 용으로. 입자 되게 곱다. 되게 화이트시에서 요새 유행하는 느낌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괜찮다니까요, 이게. 사실 근데 진짜 오래됐어요. 평생 쓰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끝에 동글동글동글 이미 선생님이 하고 오셨지만 굉장히 진주알이 넣어요? 딱 박혀요. 와. 그리고 이거는 쉐딩. 이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친구한테 받은 거거든요. 침 부분이 아주 좋네요. 네, 제가 쉐딩을 또 뭘 원래 썼냐면 이거 브러쉬 보이세요? 브러쉬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메이크업 자격증을 딸 때 진짜 비싼 메이크업 박스를 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던 브러쉬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쉐딩을 원래 쓰고 있었어요. 그 붉은 기 많던 그 붉지 않아요. 근데 제 건 네, 제 건 붉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친구가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이걸 줬어요? 네, 요즘에는 이걸 쓴다면서 이거를 주더라고요. 자기는 두 개나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도 잘 쓰고 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 삼색 쉐딩의 시초예요. 우리나라 붉은 기 빠진 쉐딩의 시초. 그래서 이 이후로 많은 브랜드들이 다 이런 삼색 쉐딩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발전이 되었었죠. 유명하잖아요. 투쿨포스쿨 아트와이로데 쉐딩. 근데 여기 애교살 그리는 크림도 맞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 이거는 이거 친구가 추천해서 제가 내 돈 내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휴대용이고 집에는 큰 게 있어요. 맞아요. 이거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유명하거든요. 이거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우리 휴진쌤은 파워 건성 김미연이셔가지고 늘 촉촉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맞아요. 이게 약간 반톤 정도 밝혀주면서 얼굴에 살짝 물막을 입힌 듯이 광이 약간 흰기가 도는 살짝 맞아요. 그런 펄감이 조금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좋고 건성한테 추천합니다. 저는 지성이어서 제가 쓰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건성 추천. 제가 이걸 왜 좋아하게 됐냐면 이게 엄청 밝아지는 것도 있고 이게 타입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타입은 좀 덜 밝아지는. 저는 선크림 발랐을 때 이렇게 허해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촉촉하기도 하고 로션 같기도 하고. 맞아. 합격. 어머 이거 근데 더러운데. 잠깐만. 괜찮아요. 이거 선생님 진짜 이렇게 맨날 써요? 네. 어머 네.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고무는 버리긴 해요. 아, 그 갈긴 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녹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저만 쓰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은 저희 유튜브 나오면 완전 더러운 여자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쓰면 속눈썹 잘릴 수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마스카라랑 섀도우 액이 남아있으면서 속눈썹에 엉겨 붙으면서 얘가 뜨겁하고 뽑히거나 한 번도 안 붙었는데? 그래도 안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끔씩 한번 닦아요. 진짜 근데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어머. 근데 제가 또 속눈썹에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속눈썹에 미쳤는데 뷰러도 미쳤는데 근데 제가 찝히면 닦는데 한 번도 찝힌 적이 없어요. 기술자시구나. 그런 거 봐요.
거예요, 제가. 손이 되나요? 손 안 돼요. 손님 해드릴 때는 한 번 해드리고 바로 이렇게 닦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물티슈. 네, 당연하죠. 근데 정원 쓰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제 눈에 적응돼 있는 아이예요, 지금. 근데 고무는 탄탄하네요. 네, 고무는 제가 잘 갈거든요. 이거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 사가지고 진짜 맨날 이거만 써요. 저는 또 속눈썹을 빡 올려야 되는 사람이라 또 이게 괜찮더라고요. 손에 익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동양인 눈매 제일 잘 맞아요. 저도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손님 해드리고. 저는 이거 추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거 써요, 캐스미. 얘는 계속 더 바르면 계속 묻어나요. 고정력도 잘 되고. 제가 속눈썹이 원래 이렇게 안 올리면 소눈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눈인데 절대 안 내려와요. 항상 휴지쓴 눈은 바짝 올라가 있어. 얘 두 개만 있으면 진짜 하루 종일 고정돼 있어. 그리고 붉어대. 와. 붉어대. 안 버려도 되나? 이거 와 이거 끝에 거의 이것도 화석인데요? 아니에요, 이거 근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우와. 제가 붉어대를 진짜 한번 메이크업 할 때 진짜 한 5번 6번 하거든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오.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이렇지 진짜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이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바꿔요. 왜냐면 이걸 하나 사니까 이만큼인가 주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집에 많아요. 이거는 이거 뭐예요? 귀엽죠? 이거는 사실 저도 이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일본 돈키호테에서 샀어요. 근데 이게 제 눈썹이랑 진짜 제일 잘 맞고. 아, 아이브로우구나. 네, 제 눈썹이랑 진짜 잘 맞아요. 저는 탈색했는데 제가 섀도우도 써보고 다른 아이브로우도 써봤는데 이게 진짜 저는 제일 잘 맞았고. 컬러도 제가 일본 갔을 때 이거를 한 진짜 5개인가 사왔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2개인가 더 사오고 해서 아직까지 집에 한 3개가 있어요. 새 거는 하나, 쓰고 있는 건 3개. 우와,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처음에? 진짜 되게 예쁘다. 뭔가 월넛 브라운색? 저는 쇼핑할 때 그냥 제대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누가 또 이걸 사는 거예요. 옆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때 딱 이거 샀는데 너무 괜찮아서 그냥 쟁여왔어요. 밝은데 발색이 잘 되면, 보통 밝은 게 발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본 갔을 때 또 쟁겨오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거 물어보려니까 이름이 다 지워졌어. 이름이 없어요. 유튜브 보시는 일본 구독자분들 저것 좀 알려주세요. 진짜 저 또 사고 싶거든요. 근데 원래 이 길이예요? 아니요, 원래 이만해요. 아, 귀엽다. 집에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세 개는 있어요. 아, 이거! 이게 진짜 효진쌤 이것은 추천템. 이것은 제가 트리셔스 노트도 추천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있어요. 트리셔스도 샀는데 이게 처음에 홍보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인스타에. 맞아, 맞아. 근데 저는 그 홍보되기 전에 샀어요. 맞아. 왜 샀냐면 블랙핑크 로제가 이거를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신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딱 보고 통만 보고 샀어요. 통이 귀여워. 미스트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무슨 앰플이래요. 아니, 뭔 초유 앰플인가? 네. 저도 그런 거 몰랐지 뭐예요? 그냥 통만 보고 샀는데 뿌렸을 때 분사가 진짜 별로긴 하거든요. 맞아, 그냥 찍찍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굵어요. 굵고 뭉쳐요. 요즘에는 막 미스트 하면은 안개 안개 이렇게 훅 하잖아요. 근데 얘는 누가 이렇게 턱 맞아 하는 것처럼 침 뱉듯이. 네. 그런데 그게 마르면 나중에 광이 빵빵빵빵.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효진 쌤이 진짜 악건성 피부인데. 맞아요. 언제부턴가 선생님 피부가 완전 반짝반짝 그 온천한 것 같은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를 뿌리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바로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파우치에만 들고 다녀요. 생각보다 비싸요. 맞아, 꽤 비싸요. 양에 비해서 비싸고. 맞아. 근데 괜찮아요. 맞아. 저는 원플러스 원할 때 샀거든요. 홍보할 때는 이거 쓰면 뭐 화장도 좀 덜 무너지고 화장 무너질 때 좀 예쁘게 무너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촉촉하게 예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픽서 그것도 있대요. 있대요. 그래서 저는 화장 다 하고 그냥 확 뿌려요. 맞아. 보통 픽서는 건조해지는데 이거는 진짜 스킨케어 기능이 좀 함유된 그런 앰플 미스트 픽서 같은 느낌이어서 이거 진짜 좋습니다. 건성과 광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파세요. 완전 추천. 추천. 그리고 제 마지막 대망의 립인데 립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 원래 한 세 가지를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냥 너무 귀찮아서. 이거 뭐예요? 네, 제가 요즘에 이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버립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얘를 여기 입술 밑에까지 다 그려요. 다 발라요.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바르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오버립이 되더라고요. 근데 엄청 자연스럽고 요즘에 누디한 그런 느낌, 그런 립이에요, 색깔.
이거 카인더 섹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컬러인데 저는 이거 한 통 다 썼거든요 손님들한테. 너무 예쁘죠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거. 완전 아, 내 스타일이야. 누디한데 피치 한 방울, 코랄 한 방울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단독으로 쓰기엔 조금 누디에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 베이스로 쓰기 좋고 요새야 립펜슬 잘 나오지만 립펜슬 안 쓰던 시절에는 다 이런 걸로 오버립 했거든요.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쓸 수 있는 웜톤 추천템이에요. 그 요즘에는 립펜슬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 그것도 귀찮아서 안 쓰고 요거로 휘뚜루마뚜루. 네 휘뚜루마뚜루. 그리고 놀러 갈 때나 이럴 때는 입술이 좀 진해야 되니까 안에 좀 진한 걸 바르거든요. 근데 그냥 데일리로 다닐 때는 그냥 이거 발라요. 귀엽다. 진짜 많이 써서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완전 예쁜 코랄? 오 이거 완전 물먹물먹.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위에 이렇게 올려요. 진짜 많이 쓰셨네. 어? 매드피치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진짜 다 쓰셨는데요? 매드피치 여기. 근데 지금 여기까지 다 쓰셨어. 이거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 여기 블러셔도 진짜 예뻐요. 저 최근에 샀거든요. 이렇게. 예쁘다. 완전 물먹물먹한 데일리 코랄 립입니다.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라인이 진짜 다 예뻐요. 아 근데 생각보다 쫀쫀하네요. 맞아요. 물처럼 흐르는 타입 아니고 조금 쫀득한 느낌이어서 보습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입술이 잘 트는데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써요. 데일리 립이에요. 봄 웜톤 추천.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후진쌤의 웜톤 파우치 추천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 굉장히 휘황찬란한 파우치 추천 영상 보시다가 이거 보시니까 되게 현실감 있고 좋지 않나요? 사실 누가 그렇게 휘황찬란한 거 다 가지고 다녀요. 이게 우리의 찐 데일리죠. 맞아, 그쵸? 맞아. 맞아요. 선생님의 정말 찐 추천과 이러한 정말 화석 유니템까지 화석 이거 화성이에요 화성. 이것도 유통기한 작년까지였는데 이런 거 가루 네버 다이를 실천하고 계신 굉장히 알뜰설뜰한 우리 유진쌤 파우치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이렇게 화석들만 들고온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예, 최근 것도 있어요. 최근 거. 그쵸 이거 매드피치는 네. 최근이에요. 이것도 최근 거예요. 그것도 최근 거고. 귀여워. 다 최근 거라. 그리고 이거는 진짜 건성인 사람들 진짜 추천해요. 추천.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파우치 추천 영상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안녕. 나보다 더 좋은 파우치 나오면 안 되겠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폰케이스 너무 귀여워.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래요. 제가 이거 너무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동네 가서 진짜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런 느낌이 아니긴 한데 선생님이 손재주가 진짜 좋으셔서 핸드폰 고리 액세서리도 만드시고 목걸이도 만드시고 근데 지금 너무 때탔는데 이게 괜찮은 거 맞아요? 이거 스프레이 때문이에요. 미용인들의 일상이죠. 괜찮아요. 눈꽃대가 탔네?